오늘 일부 행사 사회를 맡은 김두우입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행사는 나라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출범 선언문 낭독에 이어 축사가 있겠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의 기조 강연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2부 행사는 토론회입니다. 주제는 왜 지금 개헌인가입니다. 주제 발표에 의해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과 재창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은 실내 행사인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출범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국민주권회의 창립회원으로 참여하신 전북대 법대 신옥주 교수와 송강 변호사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신옥주 교수님은 참여한 교수 중에서 가장 젊으신 분이시고, 또저 송강 변호사님은 참여한 변호사 중에서 가장 젊은 변호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출범 선언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습니다. 정치는 여야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목숨을 건 싸움터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87년 체제 이후 6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동안 낡은 시대의 지역주의와 이념 대립은 강고한 편가르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회는 늘 전쟁터입니다. 상대가 실패해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부정의 논리가 현실 정치를 온통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국가 존립의 위기 속에서도 정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개탄의 한숨 소리가 높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공멸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빗줄기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정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비상시국에 임하는 정치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는 권력자와 소수 정치인 중심의 전략적 개헌을 반대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중심이 되어 삶의 정치, 일상의 정치, 인간화를 향한 정치의 새 길을 여는 국민 참여형 개헌을 지향합니다. 우리가 그 물꼬를 트겠습니다. 현행 87년 헌법은 민주화의 성과로 탄생했습니다. 당시 가장 중요했던 사회적 합의는 군사 독재의 장기 집권을 저지하는 것이었고, 그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권력 집중의 폐해를 제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정책의 연속성도 전혀 담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틀로는 적대의 정치 구조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주도자가 아니라 조정자, 지원자로 역할이 바뀌었고 사회는 다원화, 복합화, 디지털화했습니다. 이제 일방적 결정과 양자택일의 이분법으로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소통과 공감, 조정과 합의가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협치와 분권이 절실한 때입니다. 생명권, 성평등권, 소수자 보호와 포용적 시민권, 정보보호권 등 새롭게 담아야 할 기본권 영역도 크게 늘었습니다. 소셜네트워크 시대가 열리면서 국민 참여의 기회도 확장되었습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지방분권의 요구도 중앙집권체제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헌법 개정운동은 이러한 시대의 소명에 응답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낡은 정치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운동을 전개합니다. 시간은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재선을 앞둔 지금 개헌에 대한 국민적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87년 체제의 부정적 유산은 더 심화되고 나라의 미래를 바꿀 국가개조의 골든타임은 또 지나가고 맙니다. 정치인과 정당에게 맡겨놓을 수만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개헌은 소수 몇몇 정치인에 의해 좌우되고 맙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정치를 바꿉시다. 헌법을 바꿉시다. 국민 주권의 시대를 활짝 열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로써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개헌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임을 오늘 참석해 주신 귀빈과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잠깐 국민주권회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여기 나눠드린 브로셔에 보면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간략히 소개드리는 게 이해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립 목적입니다. 출범선언문 낭독에서도 들으셨다시피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분권과 협치의 제도적 틀을 새로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모임의 성격과 활동 방향입니다. 주권회의는 그동안 개헌과 정치개혁 문제를 제기해온 인사와 단체들의 유기적 네트워크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개방적 포용적 조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해서 국회가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개헌의 방향은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는 개헌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따른 개헌, 즉 국민 참여형 개헌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치인의 참여를 필수 불가결한 숫자로 제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국민주권회의에는 대표나 공동대표 위원장이 없습니다. 모두가 공동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은 자문회의, 운영회의, 분과회로 구성됩니다. 자문회의는 정치사회 원로들로 구성이 되고요. 운영회의는 20인 내외로 구성이 되며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모임입니다. 인사 말씀을 듣기 전에 우선 오늘 행사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외 기부인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어나서 인사하시는 것은 생략을 하시고 제가 호명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은기 정의와 두 분 전직 국회의장님 오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의장 시절에도 개헌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리고 신경식 헌정회장 오셨고요. 그다음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김덕용 민취협 이사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대철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오셨습니다. 누구보다 개헌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원내에서 원혜영, 나경원, 김두관 이 의원님들 오셨습니다. 모두 개헌에 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머지 분들을 모두 소개해드려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사정상 다 뭐 소개를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분들이지만 저희들이 그렇다는 말씀을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몇 분을 모시고 축사를 듣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오시기로 했지만 지금 국회가 대치 중인 관계로 다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나라를 살리려는 여러분의 노력에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방면에서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성장과 경제 양극화로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 양극화가 정치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국민 통합의 에너지가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 가만히 있어서 발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기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이를 극복하면 선진국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성장과 발전의 한계에 봉착한 상태에서 모든 문제는 정치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하는데 이를 풀지 못하는 현재의 정치는 그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치권은 여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고 정치인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여야 간 파트너십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것인데 현재처럼 절대로 절대로 양보가 없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주요인은 바로 승자 독식의 권력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니 패자는 불복을 선언하고 오랫동안 5년 동안 현 정권이 망해야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며 임기 내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500달러였던 87년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을 대통령 직선제 원포인트 개헌으로 된 현 헌법체제는 29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나라와 국민을 과거의 틀 속에 가둬두면서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국가의 틀, 사회의 틀, 경제의 틀을 혁명한다는 각오로 바꿔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영웅의 시대는 갔습니다. 지금은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다양해져서 집단지성과 다양한 세력의 국정 참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권력은 집착할수록 작아지고 나눌수록 커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87년 체제 극복을 위해서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연정을 할 수 있는 개편을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지금처럼 지긋지긋한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 재기능을 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법과 제도가 신속하게 만들어지게 해야 합니다.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오로지 표와 직급만을 생각하는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치에 취약하게 되는데 이는 나라와 국민에게 큰 불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간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리더십을 구축하고 사생결단의 정치를 끝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다만 개헌은 정치권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국민적인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 설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오늘 출범하는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가 중심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 사회의 틀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연정의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부겸 더민주당 의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또 김은기 정의야 전 국회의장님, 신경식 안정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정치 선배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를 살리는 이 절박한 구호를 내걸고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가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저희들은 직선제 개헌을 외쳤습니다. 그 당시는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민주주의 자체가 부정당하던 그런 정말 참담한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방금 축사를 하신 우리 김무성 전 대표님 당시에 저하고 같이 참 체류탄 많이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벌써 정치인이 된 지도 25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저는 개헌을 주장합니다. 그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한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이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 보시지 않습니까? 지난 4월 13일 이후에 국민들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방향타를 바꾸라고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보다 더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국민의 의견이 바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의 변화를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워낙 세기 때문에 지금 지방의 분권이 정말 절박합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중앙정부만 있고 지방은 말라버리는 이 체제로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87년 체제가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우리가 가졌는데 지금은 실질적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뭐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게 서민경제가 사실상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요.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합니다. 지금 소위 사회적인 강자와 기득권 세력이 곳곳에서 또아리를 털고 절대 서민 다수의 등골을 빼먹고 있습니다. 우리 뻔하게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걸 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체제를 흔들게 하는 게 아닌가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것을 대한민국은 리셋하고 다시 출발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그걸 개헌이라고 봅니다. 빈부격차을 줄이고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뛸 수 있는 그 첫 출발 그건 저는 개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도 개헌이 되겠어? 다음에 대통령 먹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게 되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세력이나 한 개인의 야심을 위해서 국가의 운명을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해봐야 한다. 그 첫 걸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그런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헌은 아시다시피 아까 김무성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선 국민이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력자인 대통령 또 국회 모두 다 동의를 해야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 개헌의 내용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나눠먹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이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을 정리해봅니다.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분권정치,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서
정치권부터 자기 희생을 해야 한다. 그중에는 누구든지 자신들이 부족했던 과거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기, 권한 이거 다 기득권이면 포기할 각오를 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출범시키자고 그렇게 약속해야 된다. 또 저는 그렇게 약속드린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자명하죠. 국민의 삶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만큼 지금 나락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우리 전 대표님께서 아마 기조발제에서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실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뭐라고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새로운 공화국, 칠공학이다.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존의 공화국을 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뭔가 새로운 출발 오늘 확실히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개헌이라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어 오신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특히 우리 정의아 김원기 전 의장님, 그리고 신경식 우리 헌정의 회장님,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고 계신 여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이 국민주권회의 모임 회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모든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부겸 두 의원님께서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왜 개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부연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이걸 대한민국 리빌딩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호가 계속 앞으로 나가기 힘들다라는 그런 위기 인식을 갖고 있고 이것은 두 분 말씀에서도 똑같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의 규모는 말레이시아보다 더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와 같은 규모입니다. 정치 안정이 바로 경제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좌파 정책도 우파 정책도 아닙니다. 경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정치는 불확실성을 없애는 그러한 예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불확실성을 없애기는커녕 불확실성의 주범입니다. 이 주범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도지사인 새누리당 출신의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부지사가 서로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약 30만 개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70만 개의 43%에 해당합니다. 곧 정치 안정은 바로 민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우리 현재 정치를 하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한 가지 쓴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해 주십시오. 먼저 협치를 해 주십시오. 먼저 협치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아 저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장관 한 사람의 임명 여부를 놓고 국회가 지금 파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국회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자는 것에 아마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먼저 3당의 지도자들께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무슨 당리당략 다 떠나서 문제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손을 안 내미시면 3당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 충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제, 공천제, 이거부터 좀 어떻게 해결해 보십시오. 이거 3당의 의원님들이 손잡으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가장 국회의원의 인사제도인 선거구제와 공천제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늘 엉망으로 몇 명의 권력자에 의해서 공천이 좌지우지하는 것을 놔둔 상태에서 국회에게 권력을 다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개헌으로 가기 전에 이것부터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에게 책무가 생깁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협치의 정신, 이거 사실 개헌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 가진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의 책무는 바로 스스로의 권력을 나눠서 협치를 몸소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개헌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국민들은 우리의 개헌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실 겁니다. 방향도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 안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고 하십니다. 뽑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국회가 계속 파행을 권력 쟁투를 하다 보니 아무런 것도 되지 않는 것에 실증내고 계십니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권력과 국회의 권력이 잘 협치될 수 있는 그런 한, 바로 국회 의석수대로 장관을 추천받아서 대통령과 함께 늘 그 야당, 여당에서 서로 구성된 장관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이 제도, 바로 한국형 협치형 대통령 제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시스템에, 특히 정치 시스템의 변화, 이것이 민생과 경제를 살린 길로, 그리고 통일까지 이뤄내는 폭넓은 포용성 넓은 그러한 정치 제도를 만드는데 국민주권회의 오늘 이 발족식이 방아쇠를 당기는 트리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남경필 지사께서도 대한민국의 리빌딩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이 세 분께서는 또 한결같이 뭐 대한민국의 리빌딩 리셋 틀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 강조하셨습니다. 아마 세 분의 의견은 그런 점에서 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원래 오늘 정세균 의장께서 오셔서 축사를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지금 현실적으로 참석하시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윤근 사무총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세 분의 대선 주자급에 비하면 저는 뭐 나설 입장이 아닙니다. 토론자고. 다만 오늘 이 엄중함에 비춰서 의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도 우리는 파행 중입니다. 국회가. 또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왜 개헌이 필요한가를 웅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190여 명의 여야원들이 개헌특위가 필요하다고 해도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왜 이 자리가 필요한가를 웅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200명 가까운 사람이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하자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마 찾아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저는 토론회 때 패널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는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다시피 자문회의와 운영회의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위원들을 일일이 제가 저기 다 소개는 드릴 수 없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시죠. 다 운영위원 여러분들 잠시 좀 일어나 주십시오. 예, 몇몇 분들은 해외에 계시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 여기 계시는 운영위원님들, 여러분들 전부 인사드리시죠.
예, 1부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기조 강연을 듣겠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김종인입니다.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국민주권회의에 참여하고 계신 전직 의장님들, 특히 오늘 자리에 해주신 정유아 의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모임의 창립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신 이상수 전 장관님, 이각범 교수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주권회의가 앞으로 전 국민적 개헌 캠페인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유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기에 국난을 극복하고 정부 수립 후 지난 60여 년간 평균 7%가 넘는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묵묵히 참았던 성실하고 근면한 우리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그 성장세는 멈추고 더 이상 다수의 희생과 인내가 풍요를 가져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양적 성장의 모두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실업자와 비경규직이 늘어나고 분부격차와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성장의 원동력이 된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경제의 패러다임은 무섭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까지 불리는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양적 성장과 성장 지상주의가 가져온 여러 폐단, 그리고 무엇보다 성숙한 문화로 발전하지 못한 우리 정치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질적 도약과 다수의 행복은 성장을 이룬 속도보다 더 빠르게 좌절되고 후퇴할 것입니다. 개헌의 적기를 고려하다 보면 대통령의 임기 후반과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논의가 자연히 활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개헌을 주장했던 현재의 통치 세력들은 어느새 표변에 개헌 논의를 마치 급한 민생 현안을 묻어버리는 논의로 일부는 이를 정략적인 권력구조 개편 논의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나 절대로 제대로 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늘 쉽고 유리한 것만 하고 근본적이고 어려운 것은 밀어버리는 미봉적 사고와 행태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습니다.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은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많은 이들의 지혜를 모를 수 있는 국가제도로 정비하는 것이면 그 시작이 바로 개헌입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모두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포용적 성장, 공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평화와 행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커진 몸집에 맞지 않은 작은 옷을 입은 것처럼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 속에서 포용도 공정도 화합도 없이 불만과 분노만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내야 합니다. 권력구조의 변화는 이러한 가치를 세우는 주춧돌이고 기본권의 보강과 확대를 통해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헌을 통해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를 리세팅해야 됩니다. 저는 개헌의 세 가지 방향으로 내각제도의 권력구조 변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자치분권,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제의를 합니다. 격변의 현대사 속에서
우리의 대통령들은 모두가 불행했습니다. 그 예외 없이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전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임기 후반은 내임덕으로 불릴 만큼 관료들은 복지부동했습니다. 온 부처가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도 정부가 바뀌면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도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는 신성장동력산업정책도 5년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이름과 함께 전부 갈아엎는 국력 낭비를 반복합니다. 야당은 여당 때의 기억을 모두 잊고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여당은 야당 시절 비판했던 밀실행정과 행정부 주도를 재현합니다. 이 모든 폐단의 근본 원인을 대다수의 정치 헌법학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폐단들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각제입니다. 승자 독식의 무한대기를 종식하고 포용과 화합을 해야만 한 제도, 정부가 바뀌어도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내각제입니다. 물론 국민들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보여온 극한 대립과 특권의식 때문에 내각제가 정치 불안을 심화시키고 혼란만 가중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지만 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은 건설적 불신임제로 전국 안정을 이루었고 부패나 비리 사건들도 다수의 상호 견제와 협력으로 결국 깨끗한 정치와 안정된 경제로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데나와 헬무트 콜 전 총리를 비롯해 많은 장관이 10년 넘게 장수하며 일관된 정책을 추진했던 사례를 보면 우리가 가지 않는 길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거두고 보다 바람직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건설적인 결단이 될 것입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강력한 통치 권력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빌미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앞선 그 모든 폐단의 근본은 고치지 못한 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현 정권을 비롯해 역대 정권 모두 인사 실패와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화합형 인사를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 초부터 내세웠던 말뿐인 책임 총리가 4년 대통령 중심제에서 인들 가능하겠습니까? 4년 중임 대통령제는 만인지상의 권력욕에 갇혀버린 정치인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을 외면하고 제시하는 조삼모사의 미봉책일 뿐입니다. 진정 수평적인 문화에서 지혜를 모아 무궁한 번영을 추구하는 국가 시스템을 국민 모두가 사력 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26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우여곡절과 논란이 있었지만 지방자치가 안착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이 높아져 왔습니다. 1987년 마지막 헌법 개정이 있은 후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한 국가 운영의 커다란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서 이를 제대로 다룰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중앙정부의 입맛대로 만들어지거나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입니다. 제대로 지방자치가 되려면 중앙정부의 재정, 인사, 사업이 과감히 지방정부에 이양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의 실생활 가까이에서 주민 친화적인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지방정부가 더 좋습니다. 국세 80%, 지방세 20% 구조로 제대로 지방자치를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의 자유 역량 증대를 위해서 개인소득 증대 등 경제적 수단과 함께 가장 필요한 것이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 강화입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기본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에는 정보 기본권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아동권 조항도 없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한 모성 보호권 조항도 매우 부실합니다. 청년층과 노년층의 기본권도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네르바 사태로 드러났듯이 표현의 자유권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권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 제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189명이 국회 개헌 추진위원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오늘 개헌을 위한 국민적 네트워크 구성의 구심이 될 국민주권회의도 발족했습니다.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국가의 차원을 넘어 대대적인 국민적 개헌 캠페인을 벌려야 합니다. 개헌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어렵다면 차기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개헌을 한다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반으로 줄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가 반으로 줄더라도 국가를 위해 개헌을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필요합니다.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 대권 후보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확실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나눠드린 브로셔 안쪽을 보시면 이 창립회원들이라는 안이 있습니다. 이 글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보시기가 힘들면 댁에 돌아가셔서라도 한번 돋보기를 들고서라도 한번 찾아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인의 참여를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 종교계에서도 임명진 목사님, 인광빈 목사님, 그리고 법륜스님 등이 참여를 하셨고요. 노동계에서는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이 동참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계 인사로는 손숙, 연극인 손숙, 그리고 영화평론가 유진아, 시인 안도현 이런 분들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 들여다보시면은 그런 이름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상으로 1부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2부 행사 개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 사회는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면서 저희들 국민주권회의의 운영위원이신 이상수 장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